안녕하세요, 니즈쌤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도안으로 4가지의 게임을 해볼 거예요. 우선 게임 도안을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게임부터 해볼게요. 따로 게임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이 처음이라면 색지나 페이스트로 제한적인 공간을 마련해주시는 게 좋아요. 게임이 조금 익숙해지면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게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출발과 도착 지점은 바위 도안으로 길은 연립으로 만들 거예요. 두 사이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개구리가 이동합니다. 개구리가 이기는 아주 기본 게임이에요. 두 번째 게임은 보드게임을 스스로 구성하는 방식은 같지만 파리 모양의 도안이 추가됩니다. 파리 도안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유롭게 연립 위에 올려두도록 알려주세요. 두 사이를 굴려 도착한 연립 위에 파리가 있다면 한 마리씩 잡아올 수 있어요. 도착 지점까지 갔을 때 잡아온 파리가 많은 개구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익숙해지면 반대로 바꿔서 놀이해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파리가 게임말이 되고 개구리 도안은 연립 위에 올려둘 거예요. 게임말은 한 명당 3개 이상씩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바꿔서 놀이할 때는 파리에 스티커를 붙여서 말을 구분시켰어요. 두 사이를 굴리고 한 마리씩 천천히 출발합니다. 개구리가 있는 연립에 앉게 되면 파리가 잡아먹히게 돼요. 게임이 끝났을 때 많은 파리를 도착 지점에 안전하게 도착시킨 친구가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개구리 멀리뛰기 게임이에요. 저번에 올려드린 종이접기 영상에 정핀 개구리를 사용해볼게요. 출발선을 정해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연립을 준비해주세요. 개구리를 점프시켜서 멋지게 연립 위에 올라가는 개구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숫자가 있는 도안을 이용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기록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연립 도안을 길게 쭉 늘어뜨리고 한 마리씩 점프를 합니다. 3만큼 뛰었는지 4만큼 뛰었는지 내가 뛴 거리를 직접 측정해볼 수 있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회를 연다면 아이들의 기록을 그래프화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게임은 마찬가지로 숫자 도안을 활용한 게임입니다. 도안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1, 2, 3, 4 숫자의 순서를 따라서 연립 위로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힘과 방향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뛰기 게임이 익숙해진 다음에 해주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1부터 2까지, 다음에는 1부터 3까지 단계별로 도전해 나가면 더 즐겁게 게임할 수 있어요. 아마 아이들은 저보다 많은 놀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간단한 그림 도안으로 재밌고 톡톡 튀는 놀이들이 함께